부산 최대 규모 실내 게러지 세차장인 3존 세차장이 생겨서 어떤 분에게 추천할 만한 세차장인지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입구에서도 보이는 오렌지색 컬러가 눈에 확 들어오고요. 게러지존, 셀프존, 노터치존 세 가지 방법으로 세차할 수 있는 곳이라 3존 워시 세차장입니다. 이제 막 오픈했을 때라 손님이 저밖에 없는 평일 이른 아침이라 편하게 에어건으로 차량 내부 숨은 먼지들을 꺼낸 뒤에 청소기로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기, 에어건 모두 강력한 성능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겨울 동안 핸드크림과 손에 유분기로 더러워진 핸들과 기어봉을 세정하고 도어와 도어 스텝, 운전석을 제외한 가죽 시트를 가볍게 실내 세정제로 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앉게 되는 운전석 가죽 시트를 광택기를 이용해서 세정을 했습니다. 1차, 2차. 1차를 한 뒤 2차에도 오염물이 타월에 많이 나오는 게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 실내 세정제 안 해도 깨끗한데요? 가죽 세정제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실내 세정을 끝내고 외부 오염도를 확인하고 게러지 내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죽 코팅으로 레더 실드, 더마 실런트, 캐럿, 가죽 에센스 모두 사용해봤지만 제 취향에는 조금 더 내구성이 길 것 같은 기온 레더 실드로 봄맞이 가죽 코팅을 했습니다. 가장 오염이 심한 운전석 시트와 핸들에 코팅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관리하려고 가죽 코팅을 했습니다. 제품 테스트도 겸해서 세차를 하다보니 프로세스를 까먹지 않고 봄에서 하려고 인쇄를 해왔습니다. 1시간 이상 카드를 찍었을 때 최대 59분으로 표시되는 게 세차장 카드 시스템적으로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예약 시스템이 없다보니 세차를 하러 방문했을 때 게러지가 꽉 차있을 때면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찍었는데 59분이 지금 최대로 나오거든요? 120일에 오진 않고요. 네. 30분, 60분, 다 30분, 60분. 그럼 알 수는 없네요. 얼마 남았는지 제가... 그치, 그 부분을 좀... 그게 좀 애매하네. 알겠습니다. 일단 맥시멈 표시가 60분밖에 안 되네요. 이게 끝나면 다시 59분으로 나오고 일단 4번 찍어서 지금 120분 됐습니다. 그리고 고압수 압력은 새로 생긴 세차장의 세팅이 강해서 그런지 100바가 나올 정도로 제가 가본 세차장 중에 가장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포맨스는 그보다 낮을 줄 알았는데 포맨스 노즐 레버를 돌리고 풀어봐도 100바로 동일하게 강한 압력으로 분사가 되었습니다.
냉난방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 계절 상관없이 세차가 가능한 셔터시 실내의 게러지입니다. 게러지 옆쪽이 어둡다 보니 영상으론 더욱 타이어의 갈변이 보이지 않아 작은 조명을 구매했습니다. 다음 세차 때부터는 조명을 사용해 오염도와 광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촬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고압수를 끊어가면서 사용해서 그런지 고압수 연결 부위가 누수가 생겨 옆 게러지로 이동해서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테스트 증인 중인 뿌리막을 세차하기 전 발수와 시팅을 확인하고 알카리를 도포해 외부 세차를 시작했습니다. 고압수를 뿌릴 땐 게러지 문을 열어주면 스키 차는 걸 조금 더 빠르게 뺄 수 있습니다. 케미컬을 챙기는 것도 귀찮은지 항상 툴백에 들어있던 케미컬만 자꾸 쓰게 되고요. 다음엔 새로운 케미컬을 사용해서 세차를 해봐야겠습니다. 처음 사용해보는 워시패드인데 안쪽 스펀지가 유연해서 사용하기가 괜찮은 것 같고요. 저처럼 손이 크거나 묵직한 스타일 좋아하시면 추천할 만한 워시패드였습니다. 다행히 다른 타월과 함께 세탁기를 돌려도 이염은 없었습니다. 5개월 동안 비교 테스트한 5개 발수 코팅제가 어느 하나 깨지지 않아 최종 제품을 선정하지 못했지만 사정상 발수 코팅을 까내고 새로 올렸습니다. 꾸준히 픽시와 바토카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차이점을 보는 중인데 바토카로도 작업 결과물은 픽시와 견주어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감성과 고급진 소음만 배제하고 가격만 중요시한다면 충분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햇빛 드는 곳에 세차를 한다고 보니까 도장면에서 게러지에서 잘 안 보이는 워터스팟이라든지 구근대가 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을 다 지나고 나면은 남아있는 워터스팟이 있죠. 세차장의 여권을 사용해 물기 제거를 하면 되지만 힘들다 보니 소형 선풍기도 써보고 대형 선풍기도 사서 써볼 정도로 장비의 힘을 빌리는 꼼수를 써봤습니다. 최근엔 빅보이 유선 블로어를 사용해보곤 너무 빠르고 편하게 물기가 없어져서 욕심내서 유선 선풍기를 사고 들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세차 순서 중에 제게 물기 제거가 제일 힘들게 느껴집니다. 유리가 뻑뻑합니다.
감성이 있습니다. 와우. 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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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오, 대박. 오, 씨. 와, 감성. 안 터져나지는 느낌. 파란색이고요. 감성 엄청 부드럽습니다. 1년을 목표로 유리막 코팅 테스트 중인데 도어 하단부가 깨져 도어 쪽만 덧방으로 다시 한번 올려봤습니다. 도어 하단은 내구성이 좋은 유리막 코팅도 쉽게 깨지는 가장 취약한 곳 같습니다. 보닛은 10등분으로 나누어 뿌리막 코팅제의 마지막 3차 레이어링을 올렸습니다. 겨울 동안 테스트를 하다보니 최소 2번 이상 코팅해야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는게 많았습니다. 다다음 편으로 제작될 뿌리막 리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세차하면서 테스트도 확인하다보니 점심이 훌쩍 지나버려 늦은 점심을 주문하고 세차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게러지 시간도 종료되었는데 어두운 밤에도 뒷정리 정도는 가능한 밝기로 게러지 내부에 약한 조명도 켜져 있었습니다. 배달 온 점심을 들고 2층 고객 휴게실에서 늦은 식사로 세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무인 키오스크로 세차용품도 구매할 수 있고 넓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 기회가 되면 조촐하게 구독자 모임도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찮은 분들은 노터치 세차장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알다시피 오래된 오염은 없어지지 않으니 세차장 직원이 미트 세차를 대신해주는 3존 핸드워시 세차를 이용하며 차량 크기에 따라 2만원부터 3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우, 강 좋네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1번부터 4번 게러지인 카드로 결제한 시간 동안에는 냉 난방부터 모든 장비를 무제한으로 실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러지 존에서 세차를 해봤습니다. 5번부터 8번 베이는 일반 세차장처럼 카드를 찍고 고압수와 폰건을 이용하여 세차를 할 수 있는 셀프 존이 있어서 각자 세차 방법과 시간에 맞는 곳에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10개 베이의 세차 부스를 보유하고 있고 20대가 수용 가능한 드라잉 존이 있어 동시 30대 세차가 가능합니다. 왁스 작업이나 청소기 에어건 사용이 야외 드라잉 존에서 가능한 게 장점이었습니다. 현재는 예약 시스템이 없어서 손님이 많아지면 줄을 서야 할 수 있는 게 단점이지만 앞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세차장이 부산에 오픈되어 반가웠습니다. 다음번엔 밝은 조명 아래 야간 세차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